재미있는 초급자 모델링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더 재미있는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더 추가해 가면서 모델링을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지정하고 앞으로는 그 단축키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커스터마이즈 메뉴에서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를 선택해 주세요. 창이 뜨면 키보드 메뉴에서 단축키를 지정해 보도록 하죠. 아무거나 선택하신 다음에 CON이라는 걸 키보드에 입력하시면 CON으로 시작하는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Convert to Editable Polygon 여기에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Convert 메뉴에 Editable Poly를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Editable Spline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Editable Poly, Editable Spline, 그리고 Editable Mesh에 차례대로 단축키를 지정해 놨어요. 중요도에 따라서죠. 그리고 쇼라고 치시면 쇼로 시작하는 명령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쇼올 그리드 토글을 하게 되면 뷰포트에 보이는 모든 그리드를 한 번에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서 단축키를 지정해 놓으시면 좋겠고 그다음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새로운 엣지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 루프 명령에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돼요. 일단 이 정도만 지정해 놓고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단축키는 세이브 명령으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USB나 아니면 화면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그 위치에서 불러오게 되고 또그 파일을 가지고 다니시면 다른 시스템에 가서 맥스를 할때 여러분의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델링. 다리는 라인 형태로 되어 있고 역시 박스 형태의 아주 간단한 모델링입니다. 전체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모델의 전체 크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이는 280 정도, 그리고 이 박스의 높이는 140 정도, 뒤쪽으로의 깊이는 300 정도, 옆으로 넓이는 360 정도를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야겠죠. 박스를 만들 때 높이는 280 정도, 폭은 360 정도, 깊이는 300 정도로 만듭니다. 아래쪽에 있는 다리를 만들기 위한 박스고요. 위에 있는 박스도 만들어 놓을게요. Shift 드래그해서 박스를 하나 복사하고 바로 위쪽에 놓습니다. OK 하면 이렇게 되겠죠? 스냅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냅은 버텍스 미드포인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드래그하는 축이 항상 이렇게 한쪽 축을 선택했을 때 그쪽 축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축을 제한해주는 옵션을 꼭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냅을 걸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죠. 키보드의 U키를 눌러서 오소그래픽 뷰로 만든 다음에 그리드의 G를 눌러서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복사된 박스의 높이를 140으로 수정할게요.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물체의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여러분이 물체를 볼때 전체적으로 박스 형태를 보고 안쪽에 물체를 만든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실린더 형태도 있고 스피어 형태도 있지만 이런 물체 같은 경우는 박스 형태로 보고 그 물체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가면 편하기 때문에 박스를 기본으로 만들고 작업을 해가시면 더 좋습니다. 일단 다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리 모양을 잘 보세요. 저는 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박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에디테블 폴리로 컨버팅 할 거예요. 단축키 지정했기 때문에 단축키를 눌렀고요. 키보드의 F3번 키를 누르면 와이어 상태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물체만 쉐이딩 되는 상태를 해서 여러분이 잘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Alt X를 누르면 뒤쪽도 볼수 있기 때문에 다 보이게끔 투명하게 만들고 작업할게요. 일단 이 박스는 위에 박스에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에 박스는 위에 에디폴리를 추가하고 에디폴리를 추가하는 것도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더 좋겠죠? 이 옆면에 커넥트를 할 겁니다. 두 개를 나눠서 이 커넥트 두개 나눈 부분은 여기 다리 부분이 올라와서 옆면에 있는데 이 폭을 이 사이에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눴고요. 이제 이 박스는 도움물체로 충분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형태를 수정해서 다리를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를 이용해서 이 박스에 이렇게 축을 이용해서 미드포인트에 붙여 놓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미드포인트에 붙여 놓을게요. 어렵지 않죠? 옆에 모양은 다 만들어졌어요. 가운데 모양만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이두 개의 엣지 선택을 하고 커넥트를 할 거예요. 커넥트는 두 개를 할 건데 두 개보다는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서 여기를
마이너스 15 정도, 약 마이너스 15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커넥트를 할때 마이너스 15는 0으로 해놓고 6개로 분할하겠습니다.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벌써. 버텍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에서 보시고 여기랑 이쪽이랑 커넥트 해줍니다. 반대쪽도 커넥트 해주고 이제 형태는 다 만들어진 것 같죠? 엣지에서 아래쪽에 불필요한 엣지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형태가 다 됐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형태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위에 있는 박스의 이 끝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에서 보고 퀵 슬라이스를 하겠습니다. 선택된 폴리곤에만 퀵 슬라이스를 할수 있죠. 스냅을 이용해서 F4번 키로 확인합니다. 불필요한 폴리곤은 다 삭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삭제, 그리고 엣지를 이용해서 위에 보이는 엣지를 선택합니다. Edit 엣지 부분에서 Create Shape from Selection을 하게 되면 선택된 엣지가 Shape로 분리가 되는데 옵션에서는 Linear를 선택합니다. OK. 엣지를 끄고 이 물체는 삭제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라인이 만들어졌네요. Editable Spline이 되어 있고 Vertex Connect 명령으로 끝부분을 연결합니다. 렌더링 메뉴에 옵션 두 개를 켜주고 두께는 8로 만들어줍니다. 필렛 명령으로 밑에 있는 점들을 모두 선택하고 최댓값을 만듭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점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웰드를 1로 입력해서 웰드해줍니다. 웰드가 잘 되면 좀 전에 보였던 조정점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돼야 웰드가 잘된 상태가 됩니다. 양쪽에 있는 형태도 필렛을 해줍니다. 가운데에 있는 형태도 필렛을 해주죠.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야겠죠? 단면을 조정하고 스택 값도 조정하거나 어댑티브를 선택해서 곡선 부분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렌더링 메뉴에서는 사이드를 24로 부드러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생각보다는 더 부드럽게 만들어야 렌더링했을 때 부드럽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는 다 만들어졌네요. 프론트에서 봤을 때 두께만큼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박스의 넓이를 조정해 줘야겠죠? 위에 에디폴리는 밑에 다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삭제하고 옆으로의 폭을 352로 만들어서 겹치지 않게끔 만듭니다. 높이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켜서 4만큼 올려줍니다. 그럼 겹치지 않겠죠? 이제 박스도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앞뒷면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인셋으로 15 정도 인셋하고 오케이 한 다음 양쪽에 있는 폴리곤을 브릿지로 연결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여기서 좀더 나가서 위에 있는 거는 나무 재질이고 밑에 있는 다리는 검정색 재질이기 때문에 모디파이 명령 중에 머티리얼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면 물체의 재질 아이디를 따로따로 줄수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1번, 그리고 다리에는 2번을 주게 되면 재질을 한 번에 줄수 있죠. 아이디 1번, 아이디 2번으로. 그룹으로 만들고 A라고 그룹을 만들게요.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멀티 서브 오브젝트는 저는 5개로 해놨는데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이 진행되면서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셋 넘버에서 우리는 두 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2로 고치고 기본 V-Ray 재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연결하죠. 시프트 드래그해서 또 하나를 2번에 연결하고 2번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디퓨즈를 검정색으로 만듭니다. 적용해 둘게요. 초보 모델러들은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멀티 서브 오브젝트의 재질 이름도 그룹 이름하고 똑같이 A라고 만들어 둡니다. 그럼 장면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죠. 우린 아직 매핑까지 하지 않았지만 매핑까지 하게 되는 그날부터 조금은 복잡해지겠지만 더 재미있어지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 라이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재질과 라이트는 V-Ray를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도움 되셨길 바래요.